오늘 어떤 간증? 4300번이에요. 4300번에서는 주제는 영분별 능력을 가지라입니다. 영분별 능력을 가지라는 것이죠. 대부분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성령이 대부분 임하여 있어요. 특히 신학생 같은 경우는 99%가 영분별 능력을 갖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죠. 대부분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99%가 영분별 능력을 가지고 성령이 임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참 그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분별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영분별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먼저 마귀 사탄 귀신과 하나님의 영을 구별하게 되고 그들을 죽이고 쫓아내는 권세를 가질 수 있죠. 영분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저는 모든 영분별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귀신의 영이나 악령이나 마귀 사탄을 구별하거나 조상 저주 귀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깊은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은사를 갖게 되더라도 은사도 여러 가지 층이 있다는 거예요. 뭐 천국도 1층 천, 2층, 3층 천 이렇게 세 가지 하늘로 나누어지듯이 또 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도 초신자 때 주시던 은사가 따로 있고 그다음 어느 정도 또 믿음이 저기 들어섰을 때 주시는 은사가 있고 또 주의 종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린 은사가 또 달랐어요. 그런 것처럼 이 영분별 능력을 가지는 것에도 성령 충만하고 불을 받고 이런 굉장히 1단계적인 그리고 손을 댄 즉 병든 자가 낫고 이런 것은 1단계 영분별 또는 성령의 은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초신자들이 다 귀신을 쫓아내고 불을 받고 또 질병을 치유하고 이런 암병을 떠나게 하는 것은 초신자들 때도 다 그런 것은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난해한 은사들이 있어요. 점점 더 깊이가 있고 심오하고 더 깊은 은사는 이제 초신자 상태에서는 그런 은사는 주시지 않고 좀 더 차원이 더 깊어지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적 능력이 이제 성장하면서 주시게 됩니다. 그 어떤 가정이 조상 저주 귀신이 그 집안에 붙어서 남자들이 전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자기 아들이 하나 남았는데 뭐 사돈의 8촌 6촌까지 전부 다 남자란 남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 집에 살아있는 것도 오직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한테 다 뭐 능력 있다는 그런 종들 찾아갔는데 전부가 다 자기를 신학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막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들었는데, 점점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되고, 그 질병을 낫기 위해서는 당신이 신학을 해야 된다. 다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나한테다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됐는데, 나는 바로 신학하란 소리를 하지 않고, 당신 집에 조상 저주, 가 이게 저기 피를 흘리고 죽은 조상 저주가 있다. 그 조상 저주가 지금 그 남자들 다 죽이고 있으니까 당신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저기 신학을 해서 강력하게 당신 가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 집에 보니까 이렇게, 피를 흘려서 죽은 사람이 보인다. 이렇게 말하니까 기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아시냐고. 그 자기 남편이 그 어린 시절에 낯을 가지고 놀다가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그냥 쉬쉬쉬 해서 그냥 묻어버리고 그걸 숨겼겠죠. 그래, 그 이제 조상 저주 귀신이 남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신 남편도 아마도 그 남동생이, 자기 동생이 죽은 모습 그대로 피를 엄청 많이 흘리고 죽었을 거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또 그러셔서 내가 그 말을 했더니 정말로 자기 남편이 피를 엄청 흘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죽인 그 남편도 죽었는데 그때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피가 엄청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린 건 처음 봤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말하기 전에 먼저 네가 먼저 말해라. 그 남편도 그 동생을 죽이는 모습으로 죽었다고 피를 많이 흘리고 죽었다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바로 그 다음날 신학하겠는데 내가 그 가라는 신학을 가겠다. 이제 그래서 그 내가 이제 아무래도 순복음은 좀 영성이 강한 대신에 조금 시기질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 신학의 영성이 좀 약한 대신에 굉장히 신학을 하기는 편안한 데죠. 분위기가. 그래서 장로 교회를 이렇게 인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새벽 기도에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새벽 기도 시간에 그 자는 순복음 사람이니 순복음 신학으로 데려다 줘라. 내가 이제 순복음 신학도 하고 장로 신학을 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한테다 인도하신 것도 그것은 내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신학을 어느 신학을 갈지 내 마음대로 정했는 것에 대해서 내가 큰 불찰이라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런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여쭈어서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신학을 하겠다고 나한테 의뢰하니까 내가 두 군데 신학을 했는데 그냥 순복음에서 만난 그 성도를 장로 교회로 인도 가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는데 그날 만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새벽 기도 시간에 당신은 순복음 사람이니 순복음 신학을 하라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기 만나가지고 순복음 신학으로 데려다 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참 그 다른 분들하고 내가 달랐던 것은 조상 저주 귀신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악령이라든지 조상 저주 귀신이라든지 성령의 성령만 충만한 정도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고 좀 더 깊이 들여다 볼 수 있고 악령이라든지 마귀 사탄 무슨 조상 저주 귀신 군대 귀신 이런 것을 쫓을 수 있는 능력과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쫓을 수 있는 능력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면 귀신을 쫓아내고 죽이는 권세도 갖고 있어요. 그걸 보여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줬을 때는 죽이고 쫓는 권세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영성, 영풍별 능력을 가져도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깊이도 달라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다 보여주는데 그 밑에 부분을 안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모든 귀신의 영이나 마귀 사탄의 영이나 조상 저주나 악령이 하나님의 성령 앞에는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강하지만 또 이런 악령이라든지 또 그 성령도 또 크기에 따라 사이즈가 더 큰 사람, 넓게 본 사람, 깊이 본 사람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좀 있죠. 개인적인 차이도 있죠. 그래서 성령과 물로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영분별 능력을 갖지 못하죠. 그래서 성령과 물이라는 것은 세를 말하는 거죠. 깨끗이 세척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깨끗하게 자기를 씻어내는. 그래서 애 것은 지난 구습의 모든 더러운 것, 구습의 옛 사람은 다 죽고 새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어떤 사람한테 임하는가? 수십 년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교회 뜰만 받고 왔다 갔다 주일날 그냥 가서 주일 성수만 하고 그냥 오지. 그 전혀 옛날 구습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가 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또 그러면 옛사람은 성령 세례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구습을 버리죠. 옛날에 잘못된 것 못된 것들 다 이런 것들 다 버리게 되죠.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옛 구습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물로서 청결하게 세례를 받은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겉모습만 거룩한 성도 모습이지만 세상에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그냥 아주 뭐 입에서 나온 소리도 참 거룩해 보이지만 속은 구습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영분별 능력이 없고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열심히 가서 주야주야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성도 몸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전 것은 지나고 성령 충만한 새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세상 만물의 영적 세계를 깨뜨려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걸 인도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위험에 빠지면 제일 먼저 영이 깨닫게 되고 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의 괴계를 미리 알아채게 만들어요. 저는 너무나도 이런 수십 번, 수백 번 이런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영분별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피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을 보존케 하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상생활에서 비일비재했어요. 저는 또 요 며칠 전에도 경험을 했는데 요 그 강진에 있는 다산 초당을 가는데 올라가는 길이 너무 이렇게 아주 오랜 나무들이 뭐 7, 8층 빌딩처럼 높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로 그 빌딩처럼 높은 전부 나무들이 한 7층 빌딩만큼 높아요. 저기 도시에서 볼 수도 없는 아주 밀림처럼 깊은 데서 나무들이 엄청 높아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아, 저 나무가 부러져서 떨어지면 사람 죽겠구나. 그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근데 그 소름이 끼치는 것이 한 3, 40년 전에 내가 강남에 뭐, 백화점에 있는 수영장을 다닐 때, 그때도 그런 경험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걸어가는데, 다산 초당을 보고 나서 이왕 왔으니까 백년사 뭐 절에도 좀 들리고 거기에 뭐 좀 보고 또 그 내 블로그에 이제 그 외국 사람들도 많이 와서 이렇게 우리 문화 유산 이런 걸 보고 싶어 하니까 그런 것을 뭐 절 풍경도 좀 찍어서 올리려고 이제 그러는데 아까 소름이 쫙 끼쳤던 것처럼 거기 그대로 주변 사람이 갑자기 내 딸하고 내가 이제 백년사 쪽으로 가려고 딱 이렇게 발걸음을 돌리는데 막 옆에 주변 사람이 막 비명을 지른 거예요. 우리를 보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높은 나무가 하나가 썩은 나무가 쓰러지면서 내 딸하고 내 사이에 이제 발 앞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뭘 모르고 있다가 뭐가 툭 떨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썩은 나무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피하면서 막 비명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내가 아까 그 소름 끼쳤던 것이 30~40년 전에 내가 그때 그 백화점 수영장 사건 때하고 똑같은 위기 의식과 소름이 끼쳤던 그 기억이 그때 났는데 이번에 그것을 한 30~40년 전에 했었던 똑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쪽 절에 가지 말라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거기 갔다 오면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죠. 다음 이제 백화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지금 15분이 지났기 때문에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